이기고 있다가 역전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창호는 아, 바람이 오, 지금 도미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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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또 넘어졌어요. 네, 바람이 굉장히 강한 구덕궁 경기장입니다. 네, 지금 K3 리그에서 그냥 리그가 됐습니다. 네, 구덕 경기장. 네, 저거 이 스폰서십 옆에 있거든요. 저건 넘어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웃음이 터졌는데 네. 이 도미노예요.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부산 구덕 운동장입니다. 자, 하지만 리그는 계속되죠. 리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해야죠. 안쪽으로 길게 붙입니다. 박산 쪼 선수. 네. 이런 중계 했었던 좋은 재밌는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저 광고판이 넘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력만 본다면 K3 리그인지 K리그인지 K2 리그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일단은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고요. 5분이면 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웠어요. 자, 세우고 있거든요. 네. 아, 네. 카메라맨도 저기서 집중적으로 잡아주네요. 네. 교통공사가 부산 교통공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공사가 하나가 아니고